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게 맞는 걸까요? 가는 천국이 맞나요? 아니면 오는 천국이 맞나요? 아, 박사님, 목사님, 엎어치나 메치나 그게 그거고, 오른쪽 궁뎅이나 우측 히프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과연 그럴까요? 오늘 퀴즈입니다, 여러분. 가는 천국일까 아니면 오는 천국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예수님은 오는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 예수님은 말씀하실까?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가는 천국은요, 이건 죽어봐야 아는 겁니다. 오는 천국은요, 지금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세상, 여기 우리 지혜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 천국이 온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 우리가 주님 뵙는 날 앉게 될 그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과 함께 나눌 이야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간다 그래요.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이 기본적인 구원과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오는 천국은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해보자 하는 겁니다. 오는 천국과 가는 천국, 이건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는 천국을 먼저 경험하라고 하셨을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지금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임재의 수준, 그 수준이 영원한 그 나라에서 경험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거기 가서 막 뭐 몰랐던 걸 막 알아지고 막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모름 가운데 경험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일종의 창피한 구원, 책망받는 부끄러운 구원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에 그렇게 천착하실까요? 뭐가 그렇게 답답하셔서?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예배를 원하시고, 어차피 천국 가면 영원히 예배 드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의 예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순종,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서의 기도와 그 헌신을 기뻐하시는 걸까? 그것은 이 땅에서 너희들 어떻게 살든지 그냥 천국 가서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 말씀 체험, 그 말씀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체험을 결정하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예요. 예수님 처음서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러한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그 삶이 영원한 나라에서 메아리 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에코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시면은요, 아마 느끼실 겁니다.
아이들과의 더 깊은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무슨 얘기냐? 이미 우리가 우리 자녀와 나눴던 그 대화의 연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나와 나의 자녀의 대화의 깊이는 지금 나이 들었다고 해서 아이들이 나한테 와서 마음 깊은 이야기를 하고 삶의 문제를 토로하고 아빠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이 아이와 가져왔던 대화, 나눠왔던 생각, 그게 연장되는 것이지 갑자기 나이가 들었다고 아이가 서른이 되고 제가 뭐 환갑이 넘었다고 해서 갑자기 말이 깊어지고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이들과 대화의 과정을 가지고 그 대화를 계속 쌓아오게 되면 그 수준에서 우리 대화는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아이들과 대화를 안 했어요. 아이들 잘할 때, 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러고 말았어요. 그러면 대학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다고 해서, 아빠, 이제 내가 사회인이 되었으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깊이 얘기해 봅시다. 나한테 그렇게 오지 않아요. 모든 것이 쌓여온 대화와 쌓여온 교제가 결국 우리 노후에 있어서의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갑자기 나이 들었다고 더 깊은 사랑에 빠지고 우리의 말이 더 부드러워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에 그렇게 천착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 대화, 그 언어, 그게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나누게 될 우리의 언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한국말인지 영어일지 그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갑자기 천국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백한 사랑, 찬양,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육체 가운데 배우는 이것이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사용하게 될 미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미천 잘 준비해라. 늘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수준에 따라 너희의 영원한 거처가 결정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떤 자리에 어떻게 앉게 될 것인지 그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는 거예요. 죽어봐야 안다 생각하는 게 가는 천국이고요. 지금 안다 생각하는 게 오는 천국이에요. 우리는 가는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오는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이 계시록의 본문도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오는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선한 싸움을 싸운 의로운 자들에게 다가오는 메시아의 나라, 새 예루살렘,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첫 찬송이 조금 생소하셨죠? 허 목사님이라고 친구 목사님인데 친구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노래 제가 20여 년 전에 결혼할 때요. 이 친구 목사님이 결혼 첫 번째 노래로 혼자 불러줬던 노래예요. 피아노 반주 없이, 오르간 반주 없이. 성악 전공하신 분도 아니에요. 근데 예배당에서 결혼식 했는데 이분 혼자서 무반주로 독창.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만물 주께 찬양
만유의 주다 찬양하라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부탁할 만큼 제가 가깝게 지내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허목사님과 작년부터 치매를 앓기 시작한 허목사님 어머님 얘기를 오늘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억 이전의 신생아인 나를 어머니가 붙들고 있었으니까 이제 치매로 기억을 잃는 기억 이후를 살고 있는 어머니를 내가 붙들어야지. 목사님이 생각하시는데, 어머니가 기억을 잃었지만, 그 어머니를 기억하는 아들이 있으면, 그 어머니는 그대로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대가족이었는데, 고모, 삼촌 같이 지내는 그런 가족이었는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늘 혼자 부엌에서 물에 밥 말아서 들이키는 목사님, 어머님이었던 거예요. 좀 이상하지만 그냥 부엌 일 바쁘신가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 집안이 불교와 샤머니즘 이게 혼합된 그런 가정이었는데 할아버지가 객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불러서 구슬하니까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저주받았다. 그래서 집안에서 유일한 크리스천이었던 이 어머니가 그 이후로 할머니와 고모들에게 너무 모질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 밑에 동생 두 명인데, 동생 낳고, 산모방에 불도 안 떼줘가지고, 마실 물이 꽁꽁 얼기도 할 그럴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밥상에서 함께 식사하지 못한 것. 그때부터 물에 밥 말아 혼밥하는 경험이 습관처럼 이어진 거예요. 그 이후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하생략. 근데 이 어머니가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또 중간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중간 생략하고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결국 그 왕할머니 포함해서 집안 식구들이 다 교회를 다니게 돼서 이 며느리를 그렇게 핍박하던 할머니도 결국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집사 직분까지 받으셔서 목사님, 이 원래 할머니 이름에 용용자가 있었는데 이 용용자를 빼시고 거룩할 성자를 지어 넣으셨어요. 근데, 거룩할 성자를 이름에다가 지어넣으신 이 할머니가, 그 후로 평생 어머님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돌아가기 전 2년 동안 이 어머니가 할머니 대소변을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동생이랑 그 할머니 방에 들어가면 도저히 마스크를 몇개 쓰고도 그 냄새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곳인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잠깐 할머니 방문하고 다녀가는 집안 사람들. 아유, 이렇게 고운 할머니만 같으면 자기도 얼마든지 병수발 하겠다 하느니 말 같지 않은 말. 여러분, 이거는 입이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제가 이랬더니, 아까 일부 오셨더니 앞에 있는 권사님이 주둥이요!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할머니 용돈 치우다가 분통이 터진 거예요. 할머니에게 고함고함 치르면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긴긴 세월 동안 이렇게 괴롭히는 거냐. 20년 동안 한참 소리 지르면 원망하는데 벽에 걸려있는 달력.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머니가 오랫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읊조렸던 말씀이거든요. 할머니께 사과하는. 어머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 응답해 주신 걸 까맣게 잊고, 어머님, 원망해서 죄송합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이름까지 거룩할 성으로 바꾼 집사직분 받으신 이 할머니가 그때 처음 어머니에게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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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할 성자 쓰신 할머니가 그때 처음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그래서 어머니와 서로 부둥켜 안고 20년 응어리진 마음을 눈물로 씻어내고 세상 떠난 거예요. 이 허목사님이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 영어로 화해 그러면 reconciliation인데 뒤에 Asian을 아시아 사람들 Asian 이렇게 중의적으로 의미해서 reconciliation 이런 단체를 이끌고 계셔서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작년부터 어머니는 치매로 모든 기억을 잃으셨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도 기억도 잃으시고 그 할머니, 시어머니 용서한 기억도 잃으시고 아들이 그 기억을 기억하잖아요. 선지자 스가랴의 이름이 여러분 야훼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쓰러져가는 자신의 백성들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그 기억들을 대신 붙들어 지키시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 어머니는 치매예요. 너는 기억을 잃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대신 너를 기억해 줄게.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이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현아, 목사님이 외자거든요. 허현 목사님인데 현아, 내가 할머니 용서하고 나니까 할머니 닦으려고 들어 올렸는데 바위같이 무겁던 분이 깃털같이 가볍더라. 가해자의 사과, 피해자의 용서. 다행히도 목사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는 이 가해자의 사과와 피해자의 용서가 있었는데 많은 경우가 그게 해결 안 되고 세상 떠나고 헤어지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목사님이 reconciliation, 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기억을 잃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대신 너를 기억해 줄게. 너의 과거, 현재, 미래, 전 존재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장차 주님과 함께 우리가 먹게 될 그날 그 어머니 밥을 물에 말아 혼밥하지 않으실 거죠. 여러분 허 목사님 어머니 천국 가서 물에 말아 혼밥하실지 아닐지 지금 기억을 다 잃으셨는데 치매신데 어떻게 될지 천국 가봐야 알까요? 가는 천국이면 모르죠. 가봐야 알죠. 그러나 오는 천국은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허 목사님 어머님이 천국 가서 물에 말아 혼밥하지 않으실 걸 아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래도 죽어봐야 알죠.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도박심리라 그러는 거예요. 야바위 같은 사행심리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미국 이민 가면 영어 잘하실 것 같으세요? 미국 간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거기 가면 다 해결할 줄 알고. 여러분 미국 가서 30년 살아보세요. 영어 못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온다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열심히 영어 공부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영어 잘하면 미국 가서도 영어 잘하고요. 한국에서 영어 못하면 죄송하지만 미국 가서도 영어 못합니다. 저는 미국 가서 영어 배운 게 아니에요. 서울 동대문구에서 영어 한 거지. 미국 가서 그냥 조금 더 쓴 거지. 연장한 거지. 가는 미국 아니에요. 오는 미국이지. 우리는 천국에 간다 생각해요. 거기 가면 이제 다 하나님과 샬라샬라샬라 원어민 대화.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가오는 세상. 여기 우리의 지혜의 시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마지막 찬송은요, 제가 말씀드린 허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노래인데, 예전에 우리 저쪽에 있었을 때 4부 예배 나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종종 틀어줬던 노래예요. 허 목사님과 가족이 부르는 노래인데, 오늘 나가실 때도 제가 일부 때는 못 들려드렸는데 스피커로 틀어드릴게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이들 3명인데 아이들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예요. 제가 친구 목사님이면 존경한다 그랬잖아요.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 그 찬송의 가사대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목회자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다니까는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만약 지금 당장 허 목사님이나 나랑 같은 날 죽으면 확실히 허 목사님이 나보다 주님과 더 가까운 자리에 앉아 계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간다고 막 대화가 터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교제가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 하나됨의 경험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미리 경험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과 은혜의 체험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과 말투기예요.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언어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언어를 받는 그런 작업이 기도겠죠. 아마 그게 모세의 기도였을 거예요. 그게 아마 예수님의 기도였을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육체의 시간 속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우리가 장차 입게 될 우리의 영혼의 옷을 지어가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이 다가오는 세상이 우리에게 지혜의 시작을, 진정한 기도의 시작을,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의 시작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는 천국을 이야기해서 천국 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예수님은 누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닌 지금 확실히 알 수 있는 다가오는 그 세상에 우리의 지혜의 시작이 있는 줄로 아오매.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다가오는 세상에서 메아리 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사랑에 또 그 은혜에 미천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